가게는 그러게 누가 봐요? 누굴까? 누가 지금? 아, 아 동생! 아니야 동생! 그 카페에서 혹시 일을 해본 적 있어요? 아, 네. 하지만 제 나라 터키에서 대학교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 했어요. 동생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. 언니가 돈은 줘요? 언니 같이 살아요. 얼마짜리 집인 거야? 네, 먹어요. 저는 집에 돈 안 줘요. 왜냐면 언니. 그래서 이거 아니 동생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너무 받을 건 받고 전 저요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 보이긴 한데 아니에요 저 학비까지 주거든요 어디 있어요 이런 아, 거 학비네요? 어 인정 그거 인정 자 우리 동생분 혹시 가게에서 이렇게 늘 일하는데 언니한테 조금 서운한 거 없습니까? 없어요 괜찮아요 뭐야? 언니가 되게 무서운가 봐. 무서운가 봐.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. 언니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. 언니가? 아닌데? 아, 이미지가 너무...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? 저 이럴 줄 알았어요. 아 힘들다. 근데 연구까지 하고 또 와서 또... 아, 두 잡이 너무 힘들어. 그래도 그거에 재미가 있어요. 완성된 거예요? 완성된 거예요. 연구원의 손맛으로 만든 까이맛.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, 아, 진짜로? 그래요? 네. 야, 수학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, 아니, 화학이에요. 화학 연구원. 최고, 최고, 최고. 이게 일단 위에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. 이거 약간 너무 말랑말랑하진 않아요. 우쭈쭈쭈 우쭈쭈. 잘 된 거예요? 맞아요, 잘 됐어요. 오늘 쉽게 가자.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 근데 이렇게 빨리 판매해도 되긴 한데 저는 안, 판매하진 않아요. 왜냐면 냉장고에서 조금 킵해야 돼요. 그래야 그 물기가 없어지고 흡수가 잘 되고 그땐 딱 갑자기 신뢰감이 확 올라가야 우와, 돼요. 저기 가서 먹어보고 싶다. 까이만 먹고 터키 커피 마시고 전 보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뭐 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보통 집에 가져가서 파스타 만들거나 숲 만들거나 아, 이 우유를 아, 진짜 맛있어요. 파스타 여기서 팔고 싶긴 한데 공간이 작고 나는 피곤하고 그것까지 하기 자신 야, 없어요. 요거는 이제 홍사천 씨에 이따가 컨설팅 들어갑니다. 파스타를 잘한다? 그럼 어떻게 기대됩니다. 이 우유가 지금 일반 우유가 아니거든요. 이거 거품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거품이 계속 나와야 되고 40분. 거의 대부분 이거 여동생 하죠? 아니에요. 아니야 우리. 흐리에요. 누군 믿지 못해서. 손목 아파서 난 못해. 손의 느낌. 손의 느낌이 없어졌어요? 손, 팔, 다. 어깨까지. 팔도 이거 알고 있어요. 우주주주. 같이 노력 중.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근육이. 아, 진짜 그만 봐. 나 그거 안 좋아해. 아, 진짜 그거 어떻게 봤어요? 나 안 보여줄게. 나 지금 거품 사라졌잖아요, 다. 거기 거품 있어야 되거든요. 이거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았었어요. 아침, 점심 저녁 칼막 먹으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냥 저희는 김치 먹듯이 그냥 칼막을 먹었어요. 왜냐면 항상 나와 있으니까 칼막 버리기가 아깝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원래 이거 아침에 먹는 건데 할머니가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우리도 안 좋아하니까 아침, 점심, 저녁 무조건 있었어요. 우리도 미역국 끓이면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거든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일본 사람이 가리라이스. 아침, 점심, 저녁. 너무 하기 싫었어요, 솔직히. 아시잖아요. 여긴 한국. 어떤 나라를 대표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까지 망해. 근데 약간 이게 나라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없는 걸 확률이잖아. 모르잖아요.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. 근데 귤이 원래 그 가족들이 그 가족에서 칼막 많이 했잖아요. 그 할아버지 그 50년 칼막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 칼막 해볼까. 차라리 그럼 칼막 이미 인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제대로 해보자. 우리 가게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.